안녕하세요. 저는 30대란 어린 나이에 참 지독하게도 힘든 시간들을 보낸 한 주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고부 갈등으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몸만 힘들었다면 버틸만 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몸과 마음 전부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올 뻔하고 모든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나날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감정으로 저의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대인기피증이 오려고 할 만큼 힘들었기에 제 속에 꽁꽁 감춰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괜찮다는 걸 옆에서 걱정하고 있는 남편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많은 시어머니들이 선호하는 교사 며느리였어요. 대학교 때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교사가 되기 전까지 항상 저를 아껴주고 뒤에서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저의 인생에 있어 다시는 없을 인연을 놓치게 되는 것과 같아서 교사가 되고 얼마 안 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원래는 임용과 함께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 쪽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기준에서는 좀 빠른 편이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 없어 과감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오래 연애를 하긴 했지만 서로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집안에 교사 며느리가 웬 말이야? 게다가 영어 선생님이면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아이고, 우리 복덩이. 고마워, 아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와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재현 씨가 저 교사 시험 볼 때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가능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재현 씨한테 고마울 따름인걸요. 제가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약간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복덩이라고 이야기하며 환영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집 쪽에서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헌신을 해 주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한 덕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셔서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건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지만 사실 결혼을 하면서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남편 쪽은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몇 해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과 둘이서 지내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지내야 하다 보니 그게 정말 싫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저희를 부르시더니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건 정말 좋은데 말이야. 한 가지 좀 이야기할 게 있어. 너희 결혼하더라도 나랑 같이 살자.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니네가 다 가지고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희 둘이 집 구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면 5억은 나올 게다. 이거 전부 다 해서 보태줄 테니까 좋은 집 사서 셋이서 같이 살자꾸나.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대출로 메꾸면 되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좋은 집을 하나 사줄 테니 셋이서 같이 살자고 요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일부와 집을 처분해 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에게 합가를 요청하신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어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몇 해 전 시아버지도 먼저 보내시고 그나마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셨는데 이제는 아들마저 나가버리면 더 적적하시긴 할 것 같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5억 원이나 들여서 좋은 집까지 구해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남자친구와 얘기를 해서 결국 같이 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평생 모으신 돈인데 집장만 하는데 보태주셔도 괜찮겠어요?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커요. 안 그래도 되시는데. 아니다. 네 시애비 죽고 아들까지 장가 보낼 생각을 하니 외로워서 그래. 혼자 지내는 것보다 셋이서 함께 지내는 게 낫지 않겠니? 네가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다마는 괜찮다면 같이 살고 싶구나. 나는 다른 시애미들처럼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킬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니. 그러니 우리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꾸나. 앞으로 이 시애미로 생각하지 말고 니네 친정엄마처럼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합가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안 시킨다면서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할까 봐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서 500만 원짜리 좋은 가방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다. 한번 어서 매봐. 아이고 예뻐라. 연예인 같아. 나랑 앞으로 쇼핑도 많이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꾸나. 난 그거면 돼. 이렇게 가방을 사오시면서 제 마음을 훔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까진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고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불행이 서서히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들뜬 마음을 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사 며느리라며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랑 살면서 아침밥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출근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상을 미리 차려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놀란 나머지 어머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아우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차렸어야 했는데 내일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 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어머님 이러시더라고요. 됐어. 나오기는 뭘 나와. 그냥 우리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잘 챙겨 먹고 열심히 나가서 학생들 가르치면 돼.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힘을 써야지 애먼데 힘을 쓰면 어쩌누.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일부터는 푹 자고 나와. 알았지? 저는 남들은 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침밥뿐만 아니라 저희 집의 빨래와 집안 청소까지 다 도맡아서 해주시며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 부담을 덜어주셨고 솔직히 며느리로서 저도 눈치가 보여 집안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말리시는 통에 뭘 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신에 가끔 한 번씩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신지 저희한테 물어보긴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아직 애기 계획은 없니? 나이도 있는데 빨리 가져야 하지 않겠어? 저희 신혼 조금만 즐기다가요. 1년 정도는 여유 가지고 그 이후에 노력해 볼게요. 게다가 제가 교사로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혼한 데다 임신하고 육아 휴직까지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쉬운 듯한 눈치를 보이셨지만 별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아기를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에게 저희 남편 말고 아들이 더 하나 있었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씩씩한 둘째 아들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 슬픔에 빠져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되도록 남편이 좀 더 많은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부담을 주기 시작하시더군요. 얘들아, 너희가 결혼한 지도 이제 1년이 좀 지났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올해부터는 아기를 가지는 데 힘을 좀 써보도록 해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고 손주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니 올해는 이 애미 소원을 좀 들어줘.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 올해부터는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요.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최고다, 최고야.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기대에 차서는 하나둘 저희에게 이것저것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이거 견과류인데 임신에 좋대.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학교에다가 가져다 놓고 수시로 챙겨 먹어. 알았지? 이 시애미가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아, 네, 어머님 감사해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죠.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가, 커피는 임신에 안 좋대. 앞으로는 커피는 마시지 마라. 내가 양파즙 하나 짜올 테니까 앞으로 그거 먹어. 네? 어머니, 저 양파즙은 냄새가 나서 잘 못 먹어요. 제가 커피 줄이고 잘 챙겨볼게요. 아니, 너는 다 커가지고 또 이런 걸 투정을 부리니. 그럼 두유랑 포도즙 해줄 테니까 커피 끊어라. 알았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는 임신에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회나 삼겹살,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을 못 먹게 하셨고 식탁에도 늘 임신에 좋다는 음식만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한 번은 제게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일에서 20일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에 딱 맞춰서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좋은 데 알아놨다.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자꾸나. 네? 어디요? 가보면 알아. 요즘 우리 아들이 부실한 것 같아서 이 애미가 특별히 알아본 곳이지. 어서 서둘러. 거기는 줄 서서 먹는 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더군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유명한 장어집이었습니다.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데리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자, 어서 먹어. 장어 비싼 거 알지? 내가 특별히 사준 거니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특히 우리 아들 어서 팍팍 먹어. 어머니는 남편 앞으로 고기를 굽자마자 건네주기 바쁘시더군요.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사위가 있는데 이 장어 매일 먹였더니 글쎄 쌍둥이를 임신했다더라. 그렇게 부부간의 궁합이 좋대. 그래서 데려온 거야. 오늘 우리 며느리 너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이라며. 그러니까 이거 많이들 먹고 오늘 밤 즐거운 밤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나쁜 뜻은 아니니 그 자리에서는 네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가 폭발한 사건이 그날 밤 일어나고 말았어요. 세상에, 안녕히 주무시라고 말을 하고 남편과 함께 안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안 좋은 예감은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역할에 충실하려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더니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가 안방문 앞에서 귀를 대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해서 그냥. 어머님은 제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자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저보다 더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세요? 아무리 한 집에 산다지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너네 뭘 한 걸 봤니? 잠깐 들여다본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 내가 비싼 장어 사줬잖니.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거 하나 안 하나 잠깐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야. 오해하지 마라. 어머니,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 줄 모르세요? 아무튼 정말 실망이에요.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시면 저 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손주를 원하셔도 그렇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날 이후부터 신경이 쓰여서 남편과 한 입을 덮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어머님과의 말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만큼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날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몸에 문제가 있지 않냐면서 말이죠. 아니, 얘, 니네가 벌써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2년이 지났는데 왜 도대체 애 소식이 없는 거냐?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 거야? 이러니 내가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지. 너 혹시 몸에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임신이 안 된다니. 어머니, 병이라뇨. 말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나 참, 그렇게 임신에 좋다는 걸 다 대령을 했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 내일 너 나랑 병원 좀 가보자. 병원은 남편이랑 가볼게,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도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아니, 너네는 여태 병원도 안 가보고 뭐 했어? 내가 가자고 안 했으면 가볼 생각도 안 했겠지. 내가 겨우 병원 가보자고 하니까 이제야 가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됐고, 나랑 가보자. 네 남편은 영업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쁜데 언제 또 가겠어? 내일 당장 나랑 가자. 처음으로 저에게 완강한 태도를 보이시는 어머니로 인해 저는 남편이랑 가겠다고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가자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너무 바빠서 일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는 내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예쁜 아이를 언제든지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하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저주받은 몸인가? 아유,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번창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안 되겠다. 내가 용한 점집 알아볼 테니까 조만간에 거기 한번 가보자꾸나. 부적 하나 받아와서 노력해보자고. 뭐라도 시도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지. 전 싫은데요. 뭐? 너 뭐라고 했니? 싫다고요. 제가 왜 그런 데 가서 부적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가실 거면 혼자 가세요.
그리고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이가 생기다가 말겠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얘 또 시애미한테 말 함부로 한다. 도대체 교사라는 여자가 이렇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예의범절이 없니? 너한테 교육받은 애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건강한 거 너도 알지 않니? 너도 이상이 없고 우리 아들도 이상이 없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난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길까 봐 걱정인데 넌 아주 팔자 좋게 얘기한다. 됐다. 나 먼저 가마. 버스 타고 오든 택시 타고 오든 오늘은 너 알아서 와. 정말 짜증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며 택시를 타고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저를 놔두고 가버리시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집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자괴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 친정 엄마더라고요. 엄마, 나야 잘 지내지? 그래, 우리 딸.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니? 요즘 별일 없지?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 딸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사랑한다. 역시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어머, 너 지금 우는 거니?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걱정하실 게 분명하셨거든요. 그리고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는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목소리를 잠깐이나마 들으니 힘이 좀 났던 건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제겐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어떻게든 풀어서 다시 좋게 지내보자는 마음도 들었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하니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어떤 엄마에게도 같기에 좋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건지 어머님은 이제 점점 도가 지나쳐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어머님은 남편에 대한 집착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시기에서는 저와 어머님의 갈등이 생길 때면 누구 하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중간의 위치에서 항상 서 있었는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언젠가부터는 제게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씩 남편과 둘이서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자꾸 따라온다고 하셔서 저희 데이트를 방해하셨고 어느 날은 주말에 친정에 갔다가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안방 침대에서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고 계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곧바로 샤워하러 화장실에 갔는데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시나요? 아무리 본인 아들이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발가벗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화장지 없다고 하면서 갖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인데 뭐가 창피해? 별걸 다 신경 쓴다. 하시며 뻔뻔하게 나오시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어디라도 갈 때면 남편에게 전화해 어디니 아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디 식당이야? 엄마 갈까? 영화라도 보고 있으면 엄마도 영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보고 부탁도 드렸지만 바뀌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저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왜 시부모들이랑 합가하면 안 되는지 저만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남다른 사랑에 임신까지 스트레스 주는데 제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정말 머리를 감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이었네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쯤 되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은 30살이 넘어 내가 노산이 일찍 온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시험관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예,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 벌써 몇 년째니? 다른 며느리들은 하나둘 순풍순풍 애 낳으면서 손주 보여주는 효도들을 잘만 한다던데. 너는 아주 그냥 나이 먹어 시집 와가지고 이리저리 온갖 핑계는 다 대더니만 결국은 여태 애를 못 가지고 말이야. 어따 써먹냐고, 어따가. 어머니, 임신 준비하면서 3년 이상 걸리는 부부들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시험관도 생각은 해봤는데 그거 주사도 계속 맞아야 하고 많이 힘들다고 해서 조금 더 있다가 정 안 되면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깟 주사 맞는 게 뭐가 무섭다고? 이제 보니까 너 아예 애가 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골반은 좁아 터져서 저거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애는 낳을 수 있나 걱정스러웠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나네, 이 사달이 나. 시어머니는 독서를 마구 내뿜으며 저를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로 하셨는지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내가 몇 년째 밥에다 바쳤으면 이제는 너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퍼질러 쳐 자고 있어? 시어머니는 아침상을 차리지 않는 것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는 7시에 일어나 차려주신 밥을 먹고는 준비해서 출근을 했었는데 그날로부터 저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려야 했어요. 그걸로 모자라 시어머니는 집안 청소까지 다 시켜대면서 본인은 손도 까딱하지 않기 시작하셨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게도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야. 알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됐어.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속아 넘어가서는 이게 뭔 경우냐고 이게. 내가 저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인생. 야, 너 그러지 말고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우리 집 대를 다 끊어놓고 네가 감히 아직도 내 아들이랑 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끔찍해.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이혼을 부추기셨어요. 대를 끊어놓고 집안을 말아먹는 연이라면서 온갖 막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죠. 처음에는 저도 임신이 안 되어 마음도 힘들고 죄송스러운 게 있어서 넘어가다가 점점 도를 넘어가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너무 지나치세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세요?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결혼해서 여자고 뭐고가 어딨어? 그냥 애 낳고 집안 살림 책임지는 종으로 사는 거지. 나 때는 그랬어. 나 때는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애 임신해서도 집안 살림 챙기느라 밤낮없이 일했다고. 어디서 그따위로 말해? 시어머니에게는 저의 반항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분의 화를 돋구고 그분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부추기는 꼴이 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상식 밖의 일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얼마 못 가 시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죠. 저는 퇴근 후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해대며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건 누가 봐도 저보고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 엄마. 요즘은 흥신소나 사람 연결해주는데 전화하면 대리모도 알려주나? 아니, 우리 집 며느리 말이야. 전에 얘기했잖아. 애를 못 가진다고. 아주 그냥 쓸모없이 밥만 축내고 있어서 어찌나 복장이 터지는지. 우리 불쌍한 아들은 애도 못 보고 이리저리 뛰어댕기고 있는데 내가 대리모라도 붙여줄까 싶어서. 그래야 자식 키우는 재미 보며 살 거 아니야. 아니면 아예 새 여자를 들이면 더 좋고. 저는 이걸 들으면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시어머니에게 가서 곧바로 핸드폰을 빼서 던지고는 따졌습니다.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어머니 진짜로 대리모 쓰시다가 저한테 걸리셔서 제가 어머니 신고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도 저 모욕하신 거예요. 아세요? 신고해봐 어디. 너야말로 네 존재 자체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애도 못 가지는 게 어디서 잘났다고 목소리를 키워 키우길. 이딴 소리 듣기 싫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로 시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그 집에서 버텼고 평소 남편도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고 많이 제지를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을 보며 남편에게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저대로 나 모욕하시는 거 멈추지 않으시면 이혼 사유 당신하고 어머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는 이혼해 버릴 거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 말려. 알았어?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됐어. 한두 번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나랑 꼭 같이 가서 당신도 검사해. 임신 안 되는 건 여자한테만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몇 번을 같이 가자고 해도 일 핑계 대면서 이리저리 빠지는 거 나 이제 못 참아.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내놓으며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도 병원을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무정자증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몇 번 따로 내서 병원을 가야 했는데 바쁜 남편으로 인해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정자증 검사는 기본 두 번 이상 진행이 되었는데 남편과 첫 번째로 같이 병원에 다녀와서 검사를 받은 이후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만큼의 혹독한 경험이 저에게 닥쳐왔어요. 저는 거의 시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으며 좋지 않은 사이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만 하며 지내고 있었죠. 사건 당일날 저는 저녁을 끓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은 라면이나 먹자. 내가 요즘은 사는 보람이 없다. 밥도 먹어서 뭐하니? 대충 라면으로 때워야지. 저는 이 말에 대답도 하기 싫어서 말없이 라면을 끓였고 같이 먹는 것도 싫어서 하나만 끓이고는 식탁에다가 대령을 했죠. 근데 그 뒤로 라면이 제 면상을 후려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이게 지금 라면이라고 끓인 거야? 계란이 없잖아, 계란이. 면은 면대로 부러터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냐고. 시어머니는 온갖 역정을 내며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도가 지나친 행동에 똑같이 상식적으로 대해줄 수가 없어서 성질대로 저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당신 이거 상해죄로 고소하면 바로 깜빵이야. 알아? 이제 하다하다 못해 미친 거야? 노망난 거냐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따졌고 더 말하기도 힘들어 얼른 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식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끓이고 나서 민기적거리다가 라면이 어느 정도 식은 뒤에 나왔고 본인이 늦게 나와서 뿌른 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가짜는 핑계를 대가며
저에게 심한 행동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덕분에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경고하는데 지금 여기서 선택해. 나랑 이혼할 건지 아니면 분가해서 당신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건지. 아니, 당신은 어머님하고 왕래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나한테까지 요구하지 마. 난 저런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선택을 하라고 말을 했죠. 성격은 개차반이고 아들밖에 모르고 며느리를 쓰레기로 생각하는 그런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그 와중에 남편의 첫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서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곧바로 시모에게 가 던져버렸습니다.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껏 임신을 못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아들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래요. 우리 남자들 중에 5%밖에 안 되는 질환을 당신 아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까지 제게 했던 행동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건 당신이세요. 자기 아들 귀한 거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아셨어야죠.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말을 했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나서주더군요. 어머니, 더 이상 저희 어머니랑 살 수 없어요. 왜 자꾸 며느리를 괴롭히시는 건데요? 저도 중간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 줄 아세요? 애를 못 가지면 어때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더는 저도 이제 엄마 편 못 들어주겠어요.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요. 그러니 이제 따로 살아요. 아,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안 돼. 나는 인정 못 해.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더는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집 알아봐 드릴 테니 나가주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안 가시면 어차피 이 집 어머님이 사준 거나 마찬가지니 어디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저희가 나가 살게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뭐? 나는 네 엄마야. 벌써 저 불려오 같은 것한테 넘어간 거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죄를 선택하겠다고? 난 인정할 수 없다. 시어머니는 역시나 때를 피웠고 인정할 수 없다며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분가를 강행하며 남편 보고 빨리 집을 알아보라고 하고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나가면 저희가 나갈 참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모아온 돈이랑 집 대출을 받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본인 돈으로 산 집인데 자기가 왜 나가냐며 버티셨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그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저에게 욕을 퍼부어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래, 당신은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살아. 어디 남 탓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라고. 저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시어머니를 외면한 채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분가한 지 1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시모의 잔소리, 말도 안 되는 집착증, 그놈의 임신 소리 안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도 제게 미안한지 그 이후부터는 시어머니의 시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몰래 가끔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때문에 모자 사이를 끊는 것도 웃긴 일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에 제게 전화가 왔더군요. 예이야,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 되지 않겠니? 1년에 한 번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이제 1년 정도 시간 지났으니 기분 좀 푸는 건 어때?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니네 시아버지 죽고 둘째 아들마저 그렇게 죽고 나니 불안해서 그랬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아직도 아들 명의잖니. 내가 공동명의로 해주마.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전에는 욕을 해대며 죽일 듯이 달려드시더니 180도 달라지는 걸 보고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래서 저도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어차피 그 집 공동명의 안 해도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 저한테도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김덕자 씨? 하고 말이죠. 저는 그 뒤로 안부 인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는 아예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아기 많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남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다니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식이 있진 않지만 해볼 때까지는 해보려고요. 저는 난자를 냉동시켜 놓는 등의 노력까지 했고요. 아기를 낳는데 성공을 하든 못하든 저는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살 거고 정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우리가 노력 없이 얻는 거의 유일한 것은 노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 아기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정말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노력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노년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할 거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굴곡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발 저처럼 힘든 경험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저희들에게 꼭 아기 천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